오늘은 시편 49편 20절 한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창하는 짐승이 아니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우리가 참 존귀에 처해 있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그 피조물인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필요가 충족되어졌을 때에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또 사람으로서는 번창하고 번영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가장 존귀한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가장 존귀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되었죠. 그런데 그 창조된 사람이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셨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주어지지만은 그 존귀한 존재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굿뉴스, 복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이 존귀한 사람이지만은 존귀한 인간이지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몇 주 위에 올라가면은 로드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그 로드 아일랜드는 작은 주지만은 그래도 동부 아이비리그 8개 학교 중에 브라운 대학도 거기 있고 거기 가면은 유럽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대저택들이 있어요. 그 대저택들이 있는데 그 대저택을 구경하려고 하면은 아마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가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20불씩 내야 그 저택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골동품 회사들이 많아요. 그 앤틱 가게들이 많은데 그 앤틱 가게 가면은 비싼 것들은 이렇게 딱 진열도 해놓고 이러지만은 싼 것들은요 그냥 주석하고 말만 말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바구니 큰 데 하나 이렇게 다 담아놔요. 거기에 담아놓은 것 중에 진주가 목걸이가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 진주 목걸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진주 목걸이를 누가 14불에 샀대요. 14불에 샀는데 야 이것이 참 귀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저거를 해봤죠. 가져가서 진품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진품이었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뉴스였어요. 그것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 14불에 산 목걸이가 200만 불이 훨씬 넘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목걸이는 세계에 딱 두 개만 있다는 거예요. 두 개. 1800년도에 호주 왕실에서 만든 진주 목걸이라는 거예요.
그 진주 알이 굵고 주변에 다야가 박혀 있으니까 이 가짜인지 알고 던져놨는데 그게 진품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한국 학생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데 한국은 벼룩시장이라 그러고 우리는 여기 프리마켓이라 그러죠. 거기에 가서 그림 두 점을 샀대요. 하나에 20불씩 주고 그림 두 점을 샀는데 그 그림이 집에 갔다 걸어놨는데 친구가 와보더니만은 야 이거 렘브란트 그림 같다. 이거 한번 감정을 받아보지 그래. 그랬는데 정말로 가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렘브란트 그림이더라는 거예요. 그 렘브란트 그림이 두 점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영국에서 60명이 사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은 팔고 한 점은 소장했다는 거야. 이 덴마크의 대표적인 뱅고와 같이 대표적인 화가가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 초기 그림은 자기 사인이 없는 것이 많고 후기 그림은 주로 기독교적인 그림이 많죠. 엠마오 두 제자라든지 뭐 풍랑 이런 그게 많은데 그것을 값어치를 모르면은 그냥 20불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귀한 보석, 그 귀한 그림이 가치를 모르면은 20불에 팔고 14불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구원, 이 복음, 굿뉴스 이거를 모르면은 14불의 가치도 생각 안 하고 버려버리고 오히려 박해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냐 하면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짐승은 마지막에 흙으로 빚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가장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라. 라는 존귀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이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나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섬기게 되고 돌도 섬기게 되고 해와 달도 섬기고 베레벨 거를 다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도 그러죠. 한국에 이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요즘도 그래요. 개업을 할 때 보면은 돼지머리 놓고 거기에 뭐 돈도 놓고 이렇게 거기 절한다고. 절하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썰어서 술안주로 먹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돼지머리가 개업하는데 장사가 잘 되게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하면은 돼지 우리 옆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 돼지가 수두룩한데 살아있는 돼지인데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굿뉴스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래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존귀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즐거움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들어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부딪혀만 오는 거예요. 저게 내보고 욕하네 이런 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면은 니나 가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렇게 아둔해집니다. 이사야 49편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아무리 뭐 세계적인 권력과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돈이라든지 그 사람의 권력은 1%도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하나님의 존귀가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만 당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일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처럼 그냥 세상 끝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친구들인데 요즘 카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늙어도 기죽지 말고 말이야. 젊은 애들인데 쫄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기죽고 살았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모든 걸 착취를 당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로마 시민권을 갖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16장 또 22장에 보면은 천부장이 말하되 나는 돈을 많이 내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게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보다 미국 시민권보다 한국 시민권보다 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멸망하는 짐승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보람되게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왜 우리가 존귀하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존재이니까 존귀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사신 우상을 섬기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우리 사람으로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뭐냐, 행위가 뭐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행위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우리의 소원인 기도도 아뢰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의 헌신도 다짐하고 이런 예배 행위가 가장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 예배 행위가 너무나도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심하게 이야기하니까 야, 좀 심하지 않냐? 내가 그런데 요즘 한국 목사들 설교 이렇게 안 해 그래요. 야, 그래도 나라도 괌 질러야지 그러고 웃고 이러는데 요사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예배에 등한시하고 예배에 대해서 기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요. 커피를 들고 들어가서 설교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다방에 오고 돼 무슨 축제에 간 것처럼 마시면서 예배 축제 예배 축제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축제가 아니고 내 위주만 축제지만은 하나님 위주만 절대 축제가 아니에요. 경건이 우선이에요. 현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질과 경건의 행위는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커피를 들고 들어가냐고. 법당에 커피 들고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내가 절에 다닌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그 소리 듣고. 야, 너들 법당에 들어갈 때 커피 들고 들어가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커피를 들고 법당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면 커피를 들고 들어가냐 말이야. 모슬렘은 다 합니다. 저도 모슬렘 취재하러 한번 가봤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들이 하루에 세 번씩 모수를 향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신발 벗는데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 밖에서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 밖에서. 커피는 고사하고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 자체 안에도 이방인들은. 또 하나 더 합니다. 힌두교는 그보다 더 해요. 힌두인들이 평생 소원이 뭡니까? 순례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 순례길을 떠날 때에 몇 발 이게 워낙 먼 길을 며칠리를 가니까 나무도 되고 가죽도 되고 무릎 온몸에 기어갑니다. 걸어가다 기어가다 무릎으로 가다 그렇게 몇 발짝 가고 야 우리 피곤하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냉수 한잔 마시고 가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순례길이 아니죠. 고행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에 동사가 다 없어졌죠. 동사가 다 없어졌는데 음력 14일 날 새벽 그러니까 15일 날 새벽이죠. 그 동네에 그때 제주로 뽑힌 사람은요. 그해 동안 아무런 흠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야 돼요. 가정에 애들로부터 어른까지 제주로 뽑히면요. 1월 14일 날 저녁 15일 날 새벽에 얼음 깨고 목욕 재개를 합니다. 깨끗이 목욕하고 정말로 경건하게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나무 앞에 돌 앞에 하물며 죽어 있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배드리 그 제사를 지내는데도 그렇게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로 영광 돌리는 행위가 예배 행위인데 그 예배에 커피를 마시고 정신 빠지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정말 종교에 천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주변에 보석을 몇백만 불 하는 보석을 두고 14불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의 행위나 몇천만 불 하는 렘브란트 그림을 한 점에 20불에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종교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정말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당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존귀하게 살게 해 주시옵시며, 정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저희들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